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 나왔을까요? 제1야당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논평할 가치가 없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실언이나 아니면은 국민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캐지 않아도 그렇게 알아서 다 본인의 실수를 누적해 나갈 겁니다. 이 후보가 했다는 정확한 표현이 화끈한 데인지 화끈한 데인지 부적절하기는 매 한 가지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맥락도 없이 성인지 감수성 제로인 발언을 한단 말입니까? 성인지 감수성 제로다라고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등도 코멘트를 했어요. 함께 보시죠. 도대체 어떤 뇌 구조면 공식석상에서 낯뜨겁고 경박한 발언이 튀어나오나 상습적 언어폭력, 모욕과 불쾌감은 국민 몫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전혁 전 의원은 오피걸을 떠올린 건가? 형수 욕설 연상시켰나? 무상연애 떠올리게 했나? 만일 윤석열이 이런 말 했다면 한 방에 작살났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안 냈어요, 김명임 대변인이? 네, 어제도 그 기자분들의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대해서 따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판단은 결국은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되고, 이 이재명 후보의 하나의 발언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많은 정치권이 뜨겁게 논박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형수 욕설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이 스캔들에 관련된 의혹 등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연상이 되면서 저 발언들의 문제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 쭉 있어왔던 이재명 후보가 어떤 길들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발언이 이토록 뜨겁게 논쟁이 되는지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이라 말씀드리겠고, 김수현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기자 하셨잖아요. 좀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오피스 누나, 저 웹툰을 읽고 오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 20화 정도까지 제가 봤는데요. 보니까 취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읽으셨네요. 20화까지 너무 너무 읽었으면.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뒷내용이 예, 어떻게 결론이 되는지. 어떻게 나는지 좀 빠져들었군요. 궁금해가지고 네, 한 중간쯤까지 이제 봤는데 이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30대 초반의 싱글 남성과 그 직장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30대 중후반의 그 이혼을 앞둔 싱글맘의 어떤 사내 연애를 그린 로맨스물입니다. 성인물은 아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어른들의 연애를 그렸기 때문에 뭐 포옹을 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나오죠. 15세 이상이 볼수 있는 웹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맨 처음에 2018년에 어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냥 인터넷 네티즌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이제 연재 글로 계속 올렸는데 그게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로맨스물이라는 거죠? 직장 내 로맨스물. 그렇죠. 그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판권을 사들여서 아예 이렇게 웹툰으로까지 제작한 그 인터넷에서는 꽤나 유명한 어떤 이제 웹툰이자 웹소설인데요. 이제 이 DC 인사이드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웹툰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이제 웹툰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만든 이제 웹툰 갤러리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른들의 연애를 그린 어떤 좀 되게 순수한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치권에서 이제 제목만 가지고 굉장히 이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폄훼하는 발언이 있어서 작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 달라. 이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성명입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논란을 두고 계속해서 뭐 이재명 후보가 맨 처음 시작됐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공격을 하는 야권의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정치권에 이제 대한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좀 자제해 달라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아마 이 웹툰을 보고 이제 감동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 제목만 가지고 이게 마치 성인물인 것처럼 혹은 굉장히 어떤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이상한 내용의 웹툰인 것처럼 묘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성명까지 발표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부선 씨가 SNS에 뭔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옥수동 누나는 잊었어라고 김부선 씨가 글을 올렸다라는 것도 많이 보도가 돼서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